계속해서 가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들께 드리는 가요 발전 특별 공로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상은 박정구 고향문화재단 이사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인 역시도 공로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시상을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네. 특별 공로상입니다. 실버 ITV 회장 엄녹환 축하합니다. 그리고 가요TV 대표 안영일, ETN 대표 변차섭, 한국 N 뉴스통신 신귀환 축하합니다. 네, 네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엄녹환님. 실버 ITV 엄녹환 회장, 성인 가요 발전에 지대한 공이 굉장히 크십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실버 ITV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버를 통해서. 자, 다음은 안영일 가요TV 대표입니다. 네, 24시간 가요 전문 채널이죠. 가요TV에서도 네. 성인 가요를 네. 네, 많은 분들께 알리시는데 주력을 네. 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변차섭님. 가요와 방송 발전에 이바지가 크신 ETN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신규현 한국 N뉴스통신 신규현 부회장님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노력이 컸습니다. 박수를 담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엄녹환 회장부터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ITV 엄녹환입니다. 제가 연예예술상 시상식 주간방송사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저 이 시상을 갖다가 앞으로 더욱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예술문화가 발전하는 나라는 부흥하는 나라가 된답니다. 우리 예술문화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변차섭 대표님입니다. 대중문화를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신 분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가 많으신 가수분들 또 인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상 더 좋은 일 해라고 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또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N뉴스통신 맡고 계신 신규환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건강한 인사 말씀 주셨네요.